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5월 12일, 1일 날, 대전에, 친한 친구가, 여단장 취임이 있어서 거기 좀 가느라고 하루 먼저 녹화를 한 거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아무리 위대한 천재의 능력일지라도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나폴레옹. 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 S4블록하고 S1블록이 언제 분양을 하는지 또 궁금해하시고 마침 그 S4블록하고 S1블록이 지금 설계 공모가 했었는데 설계를 공모를 진행을 했었는데 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LH에서 첫 설계 공모를 7건을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창릉 S4블록이 나우동인에서 이제 결정이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S1블록이 SI에서 이제 건축 설계가 공모가 이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나머지 남양주광수 B2블록과 남양주광수 S11블록도 이제 결정이 됐는데, 감사 스마일은 창릉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창릉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창릉 S4블록 공동주택 설계 공모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나우동인 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출한 당선작이 선정됐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설계 비용이 46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게 설계 금액도 지금 책정이 됐고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우동인 건축 같은 경우에는 ITM 코퍼레이션 건축사무소라든지 세원기술단, 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 조경디자인 다보문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상당히 멋지게 구성을 했어요. 제가 이 투시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S4블록 공동주택 설계 공모 투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GTX A 구간 및 공공 보행 통로 등 여러 이슈를 행복한 꿈을 담는 이야기로 풀어내 낙원 같은 창릉에 무릉도원을 뜻하는 창릉도원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단지 밑으로 GTX A 구간이 지금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복사꽃 마당과 단지 중심의 오색빛 마당, 또 일상이 풍요로운 열린 공유 마당을 조성을 했고요. 컨텍스트에 맞는 스카이라인 및 휴먼 스케일의 경관 계획으로 도시에 순응하는 소통단지를 지금 계획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힐링 및 에듀, 에너지, 라이프 등 4개의 커뮤니티 특화 공간으로 단지 공간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룸앤룸을 제안해가지고 유연하고 다채로운 공간을 지닌 주거 공간으로 설계했다. 설계만 봐도 S4블럭의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가지고 S1블럭은 아쉽게도 이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S1블럭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25억,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SI 그룹 건축사무소가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제 지난 방송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 자료가 좀 있는데 이걸 좀 살펴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고향 창릉 S4블록 현장 설계 공모 사전 예고를 갖다 해서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S4블록이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감사 스마일도 상당히 S4블록이 좋아 보인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추정 설계 용역비가 46억이었고요. 그리고 S4블록 같은 경우에는 1024세대 확정이 되면서 25, 30, 34평으로 해서 최고 층수 30층으로 지금 하는데 아마 이게 6월까지 현장 설계에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5월에 지금 결정이 됐으니까 아마 다음 달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고 결정적으로 이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서 7월에 아마 사전 청약을 갖다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꼭 S4블록 한번 청약을 갖다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올해 공공분양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2분기에 지금 S4블록하고 S1블록이 지금 계획돼 있고요. 3분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6월 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고 사전 청약을 7월에 할 거고요. 3분기는 아마 9월에 뭐 9월이나 10월 정도에 사전 청약을 갖다가 할 예정이고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는 이제 S11블럭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블럭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B5블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향 인력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B5블럭도
많은 분들이 또 청약을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S4블록이 저는 가장 좋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초역세권, 고양선이 들어오는 고양 인력의 B5블록도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4블록이든, 뭐 B1블록이든, 아니 S1블록이든, 뭐 예를 들어서 B5블록이든, 제가 생각했을 때,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고, 또 S11블록까지 지금 계획돼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시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도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S4블록 위치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외화 쌈밥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S4블록이 들어올 계획이에요. 상당히 크게 지금 들어올 거고요. 아래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지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멋지게 아마 설계를 갖다가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스마일은 개인적으로, 지금 S4블록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또 S1블록이라든지 또 나머지 B5블록, S11블록도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공 분양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와, 공공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하나 또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내년에 또 민간 또 사전 청약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민간 사전 청약 제가 지금 말씀, 지금 이걸 이 방송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링크를 갖다 걸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이 상당히 많이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B1부터 시작해서 S11블록까지 해가지고 총 민간 분양 아파트가 거의 9,704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이거 관련해서 많이들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민간 사전 청약이 지금 계획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도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지도, 여기로 확장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아니면 뭐이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S4블럭의 위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아쌈밥 있는 뒤쪽으로 해가 지금 들어가는데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B2블럭하고 더불어가지고 상당히 크기 때문에, S3블럭하고도 상당히 하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 들어가는 게 민간 분양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 유치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쪽이 여기가 이케아 갑니다. 이케아. 그리고 오른쪽이 5단지, 6단지, 7단지의 그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S4블록의 입지. 그리고 GTX역까지 걸어가기 힘들 수 있겠지만, 차후에 이 GTX역, 고향 1역과 2역, 그다음에 3역 중간에 또 도래울역, 뭐 가칭 도래울역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데, 또 고향선 추가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행신중앙로역도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알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이 지도를, 이 지구 단위 지정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갖다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뭐 이주자 택지라든지, 그다음에 GTX 역 주변으로 해서 주상복합, 중심복합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M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연못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수변공원으로도 아주 멋지게 아마 잘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서울숲 두 배로 되는 이 34단 군부대 그 부지를 갖다가 멋지게 망월산하고 연계해가지고, 숲으로 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물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나 할 때랑 두개할 때랑 약간 좀 이제 목소리가 좀 그런데,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향 창릉의 S4블록에 지금 설계 공모 되어 있는 이걸 보면서, 야, 지금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공분양도 상당히 이제 멋지게 이제 지어진다. 그러니까 창릉 같은 경우에 물론 공공 분양을 갖다가 뭐 민간 분양은 더 멋지게 또 지어지겠지만, 공공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도 또 최신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설계가 또 반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1, S4, 뭐 B5, S11블록 각자가 물론 가장 좋은 단지를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일단 당첨의 그런 확률을 갖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더 추천드리고, 여기 지도에는 또 GTX-A 선로가 지금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그 부분에 있어서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그건 아니고, 일단은 뭐 그렇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S4 블럭이 들어간다. 그리고 S1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쯤에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지도로 보아서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네. 아무튼 창릉을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창릉이 지금 뭐더 딜레이 된다, 안 된다라고 이런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은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제 공공 분양 계획돼 있는 것들은 이제 토지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빠르면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서 진짜 그러니까 뭐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빠르면 내후년 지나서 뭐 2024년, 2025년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또 권총 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계약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전 청약 기존에 당첨되신 분들, 뭐, A4블럭이나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SO, S6블럭 같은 경우 당첨되신 분들, 제가 저에게도 이제 고맙다고 이야기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GTX 지금 창릉역도 실시설계가 지금, 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이쪽으로 또 착공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사전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청약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청약 하시고 또 본청약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사전 청약 당첨됐는데 더 좋은 단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험처럼 사전 청약도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전 청약에 또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집 마련하는데, 그리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뭐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많이 인상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꼭 공공 분양 그런 뭐 내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약에 도전하셔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감자스마일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좀안 좋고 약간 좀 주저리주저리 좀 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뭐 제가 오늘 일정도 있고 내일 일정도 있는데 잘 갔다 와서 또 12일 날 아침에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